자, 메카닉인가? 갈 준비. 아, 수류탄! 수류탄 하나 더! 자, 뱅피셔가 올라간 다음에 일단 팔.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빅토르 포인트 976점에서 멈춰놨습니다. 이게 스마의 고귀한 희생이죠. 판타지 다크엘프랑 또 다크 드루칼이랑 또 좀 분파가 좀 많이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 근데 판타지 다크엘프는 걔네들이 트루 피닉스 킹이 있잖아. 엔드타임 때 진짜 보니까 완전 다 뒤집어 놨던데 보니까 엔드타임 살짝 훑어봤더니 자 프리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프리폴, 예 오늘의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벌써 12시네요 예, 오늘 또 즐겁게 또 월부 방송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시간이 가네요. 자 포테이토 슬라이서님 보라색, 예 연보라색, 그리고 블루 알파님 초록색, 그리고 시소님 핑크색이고요, 로티님이 파란색, 주황색이 루카님, 라누아르님이 노란색입니다. 우리 또 플래그 카오스 엘다 임페리얼 가드, 스페이스 마린 엘다 임페리얼 가드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1점 먼저 올라가면서 블루 알파 코롱님이 역시 엘다라서 빠른가요? 예, 빠르게 비트로 포인트 먹고 선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아직 초반에 1등으로 올라간 거 아직까지 1등 안 깨지고 있는데 오히려 남의 거 비틀 포인트 내리기까지 하는 과감함을 보이고 있어요. 자 블루 팀과 마주쳤는데 로틴인가 마주치는 블루 알파 코롱님이시고요. 이쪽은 시소님과 주황색의 루카님이 싸우고 있습니다. 니드는 워낙에 물량이 많아가지고 컨트롤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1대1에서 진짜 니드가 강력한데 난전에서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다 한방 유닛이 없는 게 또 니드의 단점이거든요. 선두 주자 아직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로 바짝 쫓아가고 있는 우리 노란색 라누아르님 2위, 그리고 3위에 로틴님, 4위에 포테이토슬라스님. 아직까지 주황색 루카님과 시소님은 비트로 포인트 먹지 않고 있습니다.
하와이 어땠어요? 제가 집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포라고 했는데 지금 최초로 카메라맨을 두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프리포전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몰라요. 지금 한번 저희가 켜보시겠어요? 지금 1등이 초록색. 예, 블루 알파님이 1등을 지금 선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78점에서 거의 하나 먹고 있는데 지금 두 개를 먹어주신 주황색 루카님께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카메라가 느리죠? 지금 주황색이 지금 두 개를 먹고 빠르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엘다의 지금 루카님이 빅토르포인트를 두 개 먹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라색. 여태까지 지금 시소님이 빅토르포인트를 못 먹고 있다가 이제 두 개를 먹고 빠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적어도 세 개까지 먹고 한동안도 버텨줘야지 1등, 2등을 또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초록색 1등이긴 한데 지금 빅토르포인트를 전혀 못 먹고 있죠, 초록색이. 이런 초록색을 보여줍니다. 너 진짜 라이브 쓰레기다. 맨날 태초에 어쩌고만 하더니 할 줄 몰라? 너 업저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 나 조정아 PD님의 해. 있어 가끔만. our temple's dark majesty grows with our power. 어 가져가. 어 이거 너무 많아갖고. 어. 다 자, 다시 가보죠. 네, 잠깐 방송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캠프가 잠깐 와서 강아지 좀 놓고 왔었네요. 네. 목소리 그리웠죠?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0점. 아직까지 뭐 빅토르 포인트도 하나도 못 먹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었는데, 아, 빅토르 포인트 여전히 1등 선두 지금 다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중앙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시소님이 적극적으로 먹어주고 있긴 한데, 위쪽에 주황색, 아래쪽에서는 노란색. 지금 1점사를 당하고 있다고 하죠, 전문용어로. 이런 상황인지라 일단 키메라 나와주면서 버티면서 어디 한 군데라도 버티면서 하나라도 좀 먹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드라이브 미 클로저 I want to hit them with my sword. 자, 상대하는 루카님 자체가 이렇게 병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가디어 두 군데에다가 베이시기 때문에 키메라 나왔다 싶으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마린 팀도 있고 뭐 하자 뭐 카우 스페이스 마린 팀도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구간은 좀 나쁜 선택은 아니죠. 자, 멜타건 스킬 들어가서 연사력 올려주고 올린 상태로 지금 공격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벤치스도 얼마 못 가서 지금 쓰러지거든요. 자, 지금 디스토션. 하지만 죽어도 괜찮아. 얘네들 충원 비용 싸니까. 아, 근데 이 와중에 3티어 올라가서 카오스 프레드 나오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가장 속도가 좀 빠르죠. 루카님께서는 이제 팔콘 전차 나와주고 있고요. 자, 키메라가 역시 키메라는 키메라. 벤시가 하는 게 아니라 영계의 룬이라고 해서 워록이 힐을 주는 겁니다. 요즘 이 영계의 룬, 워록의 영계의 룬 이 조합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는 안 썼는데 최근에 엘리트 모드 와가지고 많이들 쓰시는 거고 수류탄 적절한데 아 키메라 안에 깔끔하게 탑승 플레이. 자, 290점. 이거 초록색 1점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황색이 넘버지 보라색을 견제하고 있는데 주황색이 왼쪽으로 가서 초록색을 견제해야죠. 지금 현재 300점 돌파했거든요. 300점을 돌파하고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주황색의 루카님.
오히려 강자는 내버려두고 바짝 쫓아가겠다 이건 같은데 어쨌든 초록색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틀포인트 서로 같은 두 개라서. 그 와중에 273점, 214점에서 멈춰있는 우리 포테이토 슬라이서님과 로티님 그리고 시소님이 멈춰있습니다. 아 이렇게 비어있을 때 비틀포인트 여기 왼쪽으로 가서 하나씩 내려주는 것도 좋을텐데 발전기 지키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죠. 레이스 가드 나왔고 지금 엘다까지 두 명이나 있는지라 스페이스마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테크마린인지라 고기안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꽤나 좀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팔콘이 2티어 기갑 쪽이 좋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대기갑을 좀 제공하기도 하고 3티어 올라가면 무려 이제 에너지 쉴드까지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발전기 테러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 물론 제 레이스가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팔콘 전차 저는 엘다의 팔콘 전차도 진짜 정말 단연코 2티어 때 탑티어라고 보긴 해요. 수송 차량 중에. 자 이 와중에 436점 400점 돌파 유일하신 분. 자 초록색 코록님을 막을 사람 없나요? 라누아는 이제 병력은 많은데 아 지금 서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잡는데 오히려 초록색 너무 한가해요. 지금 주황색이 지금 여기 미느라고. 아 근데 이제 갑니다. 이제 초록색 잡으러 가야죠. 내가 갖지 못할 바엔 부셔버리겠어. 자 리말러스 장군님이 근데 장군님이 되게 좋은게 그니까 메카닉 임가도 갈 수도 있고요. 바이오닉 임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장군님이 이제 그 충원하는 스킬이 또 있어가지고 그걸로 바이오닉 임가로 굉장히 좀 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 있게 충원비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오그린이나 뭐 비싼 거 상관없이 고정적인 비용만 들어가게 충원할 수가 있어. 이제 메카닉 임가도 괜찮고 장군님이 바이오닉 임가도 괜찮아요. 자 이 와중에 드디어 왼쪽에 있는 발전기 비트로포인트를 노려주면서 하나로 좀 줄이긴 했는데 그 와중에 아 오히려 지 포테이토 슬라이서님이 치고 올라왔어요. 카오스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었거든요. 비트로포인트 두 개 먹고 지금 2위 바짝 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447점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 한 60점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자 메카닉인가 갈 준비 있지. 아 수류탄 하나 더. 자 뱅피셔가 올라간 다음에 일단 팔콘부터 빠르게 좀 잡고 올라가겠다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타이밍에 잡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뱅피셔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레이스가드가 그 앞을 단단히 막고 있습니다. 자 일단 드레노트 하나 나왔고 아 근데 어설트캐논 저는 개인적으로 어설트캐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나 프리포울에선 더더욱. 왜냐면 어설트캐논이 엘다를 상대로 그렇게 데미지를 잘 들어간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 랜드레이더 포버스 나왔습니다. 일단 원격 몰드를 모아주신 포테이토 슬라이서니 535점으로 약 한 30점가량 차이나는 가운데 2등을 지금 바짝 쫓아가는데 2등이 지금 아 1등이 지금 당장에 빅토르포인트가 안 올라가고 있어서 자 이거 곧 역전각 나오거든요. 포테이토 슬라이서님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게 루카님인데 거의 100점가량 지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번 보라색 한번 눌러주긴 해야 돼요. 노란색 지금 눌러주기에는 근데
라누아르님 바이오닉 임가라. 쿠보스 이거 따고 할 수 있을까요? 이쪽 타워 스페이스 아닌? 자 이쪽 예 스톰트포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일단 랜드레이드 쿠보스는 잡을만 하거든요. 근데 그 뒤가 무섭죠. 자 1등 탈환했습니다. 600점 곧 돌파합니다. 포테이토 슬라이스 600점 돌파. 1등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나올 줄 알았어. 어차피 1등을 못 가지겠다면 모두를 죽이겠다. 모두를 비틀보이드 못 올라가게 막겠다. 이런 분 나올만 하죠. 예. 이게 바지가락에 붙잡고 예 이건 질질 끌리고 바지가락에 잡고 엄청난 이게 트롤 짓인데 이게 또 게임의 활성화를 좀 불어넣거든요. 아 잠깐만요. 아 저 이상한 유저가 또 자꾸 요즘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채널에 자꾸 스팸이 자꾸 이렇게 와요. 채팅이 알탭 하는 동안 루카 분께서 빅틀포인트 3개 먹고 바짝 올라갑니다. 요즘에 도배봇이 온다니까 가끔. 근데 이 시소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리바너스 컨트롤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약간의 위기 에이스 가드 이거 위험합니다. 시소님이 리바너스 플레이 리바너스 컨트롤 진짜 잘하시는 분이긴 한데 요건 살짝 부담되는데요? 이 와중에 루카님 667점 670점 10점가량 차이로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비톨페이저 3개 먹었어요. 루카님 이거 숨겨진 복병인데요? 아 워프스로우 아 근데 워프스로우 좋았는데 순탄이 안 올라가서 가드밴들 아 가드밴들이 지금 워프스로우로 해서 수리 못하게 막아줄 아 워프스로우로 가드밴들 걷어서 수리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분 잘하신다 루카님. 거기다 파이어프리즘 마무리. 코롱님께서는 파이어드래곤 올라가고 있고 시소님 리발라스 더 나옵니다. 그리고 로티님께서는 이제 3티 올라가고 있고요. 아 근데 중앙 쪽에서 이렇게 지금 중앙세 아 우리 또 루카님이 잠깐 시선 뺏긴 사이에 포테이토 슬라이서님께서 빅토리 포인트 중앙 쪽에 있는 거 먹어버리고 격차 다시 벌려주고 있어요. 758점 격차 벌립니다. 700점대 돌파하신 분이 포테이토 슬라이서님 그리고 루카님 600점대에서는 우리 블루 알파님 거의 3파전 분위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래도 깐다입니까? 파이어 프리즘을 보세요. 이래도 깐다입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어설프 캐논 선택이 잘못된 거였어. 차라리 기가 같은 거 근접을 붙여버려서 아니면 이제 보병들 근접 붙여. 아 근데 여기저기서 지금 엘다 아이 이 깐다들 이거 팔콘에다가 파이어 프리즘 좀 파이어 프리즘 하나 지금 카오스를 막긴 해야 되거든요. 카오스 독주예요 지금. 자 이쪽 아 포티드 슬라이서니 역병의 파워피스 역병의 갑옷 역병 트리플 역병 역병 하지만 요거 바로 맹가드 베테랑 군대가 정인군 해버립니다. 코로나 아웃. 잡나요? 어떻게 달려가 잡아주려고 했지만 간당간당하게도 살아 돌아갑니다. 이게 또 플레이그 마린의 또 무섭이죠. 아 여기서 지금 어떻게든 자원 모아가지고 로티님이 고기한 드론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요거 가지고는 카오스를 막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발전기를 파괴시켰으면 좀 나을지도 몰랐었는데
아 지금 여기 서로 떨 때가 아니고 곧 있으면 900점대라 자, 아이고 세 개 먹고 있어요. 이거 빨리 내려야 될 텐데 지금 랜드레이더 퍼버스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아요. 중앙 왼쪽 오른쪽 아래 전부 다 이제 딱 정 가운데 있으면서 빅토리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곳에 가 있고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그냥 이거 파괴시켜 버릴 수밖에 없죠. 아 여기 힘을 좀 합세해야 돼요. 여기다가 카오스 터미네이터 중앙 쪽 비트코도 좀 빨리 내리러 가야죠.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957점 우승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다 같이 1점 사이에서 포티토 슬라이터님 한번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아 이래서 깐다가 문제야. 이래서 지금 지구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이 깐다들아. 지금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지금 이 게임을 좀 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깐다들은 지금 눈앞에 자기들 내전밖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빅토리 포인트 976점에서 멈춰놨습니다. 이게 스마의 고귀한 희생이죠. 이거 보세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 깐다들이. 다시 한번 더 빅토리 포인트 올려주고 있습니다. 중앙쪽 임페리얼 가드가 카디안 카스킨 분대가 들어가는데 어 이거 깐다들 이거 카오스와 모족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카오스가 우승하면은 어디 그 자리 하나 좋은데 주겠다고 한 건가? 약간의 그 뒷거래가 약간 그런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닐까. 야 진짜 안 좋습니다. 플레이가 많이 챔피언 잡았다. 올라가는 거 막았고요. 여기 이 가드맨들 강남 가드맨들이라 자 999,000 이렇게 포테이토 슬라이서님이 승리 가져가게 됩니다.